이상하네 느낌이. 네, 안녕하세요. 유사훈입니다. 뭐 오늘은 조금 무겁게 영상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업로드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11월 12일 스탠리 할아버님께서 96세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 영상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키덜트 크리에이터고 또 피규어를 리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추모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역시 뭐 피규어로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피규어는 현대 미국 만화 산업의 큰 별, 우리 스탠리 할아버지입니다. 1922년생이시고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꿈과 희망 그리고 재미를 주셨던 분인데 세상을 떠나게 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이 피규어를 간직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고 새 제품을 돌아가신 후에 꺼내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느낌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함께 또 애도하는 뜻으로 오늘 피규어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할아버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는 박스를 하고 있고요. 스탠리라고 이렇게 써있고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스탠리의 사인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스탠리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뭐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7살의 나이에 마블 코믹스에 입사를 해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면서 어시스턴트부터 하시다가 판타스틱 4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를 직접 만들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블 히어로들은 대부분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언맨, 헐크,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팬서 만들어내셨고 마블 코믹스의 편집장을 하셨고 마블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을 하시고 또 마블 코믹스의 명예회장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마블 영화의 가장 다작한 배우가 누구냐 바로 이 스탠리 옹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안에 우리 스탠리 피규어가 들어있고 뭐 루즈들도 이렇게 저렇게 좀 들어있네요. 아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허리춤에 딱 손을 올린 그런 포즈를 하고 있고요. 선글라스나 주로 안경을 쓴 모습만 보고 생얼은 처음 보셔서 살짝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줬습니다. MCU 초창기 모습이시라서 아마 80대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카메오로 등장했던 영화들에 나온 얼굴보다는 좀 훨씬 더 젊게 나오시고요. 안경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안경이고 요거는 약간 색안이 들어간 선글라스인데요. 색안경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네, 우리 스탠리 할아버지 같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오늘은 뭐 관절 가동범이나 다른 모습들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게 바로 의자네요. 의자 요렇게 딱 펼치면 요렇게 의자가 오 생각보다 의자도 조금 높고요. 스탠리라고 요렇게 표시가 네. 영화판이나 이런 데서는 본인의 의자를 감독이나 배우들이 본인의 의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탠드도 있네요. 스탠드 네. 스탠드에서 세울 수도 있고 의자에 앉힐 수도 있고요. 손 루즈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냥 일반 루즈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손 두 개 뭔가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식의 뭔가 가리키는 잡을 수 있는 손 그리고 이렇게 펼친 손 이렇게 해서 손은 총 7개가 들어있습니다. 피규어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탠리 피규어는 어디다가 둬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피규어예요. 그 외에 루즈가 또 들었는데요. 시계가 들어있고 이렇게 만년필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만화가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넣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경도 한번 바꿔 껴볼까요? 네, 안경을 살짝 바꿔 껴보면 또 이런 밝게 웃고 있는 스탠리 할아버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탠리 할아버지 하면 어떤 카메오 역할이 생각이 나시나요? 가장 유명한 대사라고 하면 11호에서 토니와 로디가 얘기하는 도중에 캡틴 아메리카의 소포 택배를 전해주는 그 택배기사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유 토니 스탱크 하셨던 장면도 생각이 나고 길게 나오셨던 장면은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토르가 주는 천년 먹은 술인가요? 그거 뭐 아무나 못 먹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먹겠다고 하고 실려나가셨던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장 즐겨 하셨던 엑셀시오를 하시는데 정말 짧게 스쳐가는 역할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캐실리우스한테 쫓겨서 버스로 떨어지는 그 장면에 책을 읽고 계시면서 웃고 계신 정말 짧은 거는 아이언맨
2에서 그쵸?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빨간색 옷을 입고 잠깐 스쳐가는 뭐 그런 역할도 하셨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탠리 할아버지의 카메오 중 가장 명장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리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오늘 스탠리 할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MCU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마블 영화들도 많이 출연을 하셨었는데, 스파이더맨 3에서 나름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You know, I guess one person can make a difference.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 테니까 우리 모두 정말 멋진 인생 살다 가자고요, 스탠리처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할아버지가 창조하셨던 다른 마블 캐릭터와 마지막 장면을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엑셀시오! 엑셀시오!